시장 어제와 오늘 연결해서 전문가 연결해서 오늘의 시장 전략을 세워보도록 할 텐데 오늘은 GB 프라이빗 에쿼티의 정호연 이사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 어떻게 좀 대비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전일 한국 증시 같은 경우는 대부분 업종이 하락한 가운데 인플루 관련 음식료 테마 의약품만 좀 상승하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특히 글로벌 곡물 수급 대란 우려로 사료 관련주가 강세 흐름을 좀 보여주었습니다. 중국 코로나 확산세로 상해 종합지수도 2% 이상 하락하며 한국 지수 추가 하락에 좀 영향을 미쳤고요. 5월 FOMC에 대한 금리 인상 부분이 계속 시장의 우려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즉 50베이시스포인트란 레벨과 금리 인상 속도에 대한 부분이 지금 시장 우려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달러를 제외한 유로와 파운드 기타 통화의 약세를 좀 지금 또 보여주고 있고요. 통화정책 차별화에도 불구하고 엔화는 지금 하락세를 좀 멈추고 조금 바닥이 잡힌 듯한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같은 경우에는 5월에서 9월까지 4차례 외에서 4연속 50베이시스포인트의 금리 인상이 유력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안전자산 선호 심리, 연준의 아주 강한 매파적 스탠스로 지금 101.7까지 지금 상승 흐름을 지금 이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인플레가 고점을 쳤다는 징후가 나와야 시장의 변동성이 좀 안정될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우려로 지금 인플레가 좀 진정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뱅크 오브 캐나다 총재 같은 경우는 인플레가 좀 정점에 가까워졌다고 언급을 하였고요.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지금 소폭 하락하며 2.8%를 기록하며 미국 기술주가 지금 반등을 나타내었는데요. 지금 주요 이벤트는 5월 4일 역시 FOMC가 중요하고요. 한국, 미국의 1분기 GDP 성장률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플레와 관련해서는 WTI 유가가 6월물 지금 장중 급등락을 보였는데요. 결국 지금 중국 수요 둔화 우려가 좀 더 크게 영향을 미치며 100불 이하를 하여 98.95를 기록을 하였고요. 지금 원월물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백오데이션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곡물 가격 역시 옥수수가 지금 상승 흐름을 이어가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소맥 대두는 소폭 하락하였고요. 구리, 알루미늄, 니켈 등 대부분 금속 가격은 하락세를 나타내었습니다. 특히 팔라듐 가격이 10% 이상 급락하는 모습이 나왔고요. 알루미늄도 5% 정도 하락을 하였습니다. 투자 심리를 바로 한번 살펴보면 미 투자 심리 같은 빅스 같은 경우에는 29포인트 상당히 높은 수준인데요. 29포인트까지 급등하다 소폭 하락하며 27포인트를 기록을 하였고요. 유로존 투자 심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유로스탁스가 지금 1.59% 하락하며 상승세가 좀 주춤해진 모습을 보여준 28포인트까지 지금 상승해 있는 모습이 나와 있고요. 글로벌 투자 심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오랜만에 위험 선호 회피 구간의 최하단까지 지금 내려온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더 빠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방어적으로 좀 대비할 필요가 있고요.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지금 분할 매수 구간에 지금 진입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증시와 관련된 한국 관련 ETF를 좀 한번 살펴보면요. 미 전기차 ETF가 0.45% 상승을 하였고요. 2차전지 ETF는 3.36% 하락을 하였습니다. MSCI 코리아 ETF는 0.74% 하락을 하였고요. 패시브 자금 흐름이라 볼 수 있는 MSCI 신흥국 선물지수도 0.74% 하락을 하였습니다. 반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1.76% 상승을 하였고요. 마이크론테크도 1% 정도 상승을 하였습니다. 장초 흐름을 좀 예상해 볼 수 있는 코스피 야간 선물은 0.3% 상승을 하였긴 하였지만 낙폭에 따른 일부 되돌림은 나올 수 있겠지만 지금 FOMC 이후까지는 지금 강한 상승 흐름을 좀 기대하기는 여전히 힘들어 보이고요. 한국 코스피와 좀 상관관계가 높은 호주 달러 역시 지금 4월 5일 이후 하락세를 보이며 금일 같은 경우에는 0.79%까지 좀 하락을 하였습니다. 원달러 환율 역시 지금 위안화 약세와 맞물리며 외국인 매도세가 좀 지속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금일 역시 달러 인덱스 상승으로 인해 환율에 좀 부담을 주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 복귀는 쉽지 않아 보이고요. 사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도 좀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지금 각종 테마 관련 이슈도 미리 자리를 잡고 있지 않으면 좀 대응하기 힘든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금 비중을 여전히 좀 유지해 볼 필요가 있고요. 리스크 관리에 좀 집중하시면서 시장을 대응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전략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